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스마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잡담. 와인이 가득한 와인셀러. 최고급의 와인 소품. 와인을 다루는 솜씨 또한 최고다. 오늘 준비한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자, 브란도.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산소 접촉면이 늘어나면서 맛이 진해진다. 향이 점점 올라오네.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은 맞지만 절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중이다. 자칭 타칭 절대 미각의 소유자 박재정 대표. 타니면 눈 느끼기 전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면서도 목 끝에 느낌이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피네스에 끝까지 이어지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너무 좋아요. 표현의 귀재 김은혜 부대표. 우아함이 극치를 달려요. 우아함이 극치.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문가다. 그런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와인잔을 왜 돌리는지 몰랐던 김범현 씨.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따라주셨어요. 원래 술을 많이 못 먹어요. 입사하시면서 술 많이 늘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다. 이곳은 와인을 파는 기업이다. 세계 이곳저곳에서 생산된 맛도 가격도 특징도 다른 가지각색의 와인들. 우리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 1차 선정을 하지만 우리가 다 마셔봐요. 우리가 안 마셔보고 내보내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다 마셔보고 우리를 통과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하면서도 충분히 즐기고 있지만 범현 씨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와인병에 적힌 정보 하나도,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한마디도, 자신의 느낌도 놓치지 않으려 온 감각을 동원한다. 이 맛은 뭐랄까. 테스팅 어때요? 아직 품종이 메를로인데 제가 아는 메를로는 그러니까 좀 부드럽. 네, 부드러운데 지금 이 와인은 뭔가 부드러우면서 좀 까베르네 소비뇽의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이 사람 백상이 그 시골 들어간 거를 그래서 사실 방금 메를로라고 했잖아요. 그때 메를로가 뭔지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있죠. 우리끼리 테스팅 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신입 사원 치고는 잘하는 거죠. 뭐 좀 구력이 있는 신입 사원이라서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얼굴은 이래도 신입입니다. 신입이세요?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9월에 왔습니다. 나이는? 39입니다. 39? 네. 꽤 늦은 나이에 서른 둘인 줄 알았어. 아, 그렇게 다들 보는데 실제 나이는 39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중고라 말하기엔 빛나는 신입사원 김범현 씨다. 오전 9시. 회사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물론이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한번 누르면 네. 셀카 모드. 네. 한번 더 누르면 다시. 네네. 그러면 따라오시겠어요? 네. 범현 씨를 따라 도착한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네. 이곳이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 퍼플독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두 분은 항상 저희보다 먼저 오세요. 저희가 원래 출근이 9시 반인데 두 분은 항상 뭐 9시? 9시 그 전에 항상 저희보다 먼저 출근해 계십니다. 한 분씩 이제 다 출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프름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연이고요. 퍼플독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뭐 해외 이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허태연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째 규모가 좀 작다 싶은가? 물론 이게 다는 아니다. 아, 이곳은 309호 포플더 팝업 스토어고요. 저희가 이곳에서는 와인을 테이스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매장에 이제 결제를 하러 오셨을 때 이곳에서 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잠깐만요. 자연스러운 포즈로 찍어야지. 네. 입사한 뒤 군대에 간 동료까지 포함해 총 8명. 우리는 어벤져스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팀이다. 검현 씨의 일과는 회사 홈페이지와 SNS의 반응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이 회사 SNS 마케팅 책임자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게감도 좀 느껴지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 이제 쪽으로 이제 유입해서 이제 구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구독이란 신문처럼 돈을 내고 필요한 것을 집에서 받아보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고가의 자동차에서 명품 의류, 간단한 식음료까지 구독을 한다. 이제 와인도 구독할 수 있다. 개인들의 와인의 그 스타일을 저희들이 맞춰주는 겁니다. 또 그 스타일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또 다시 맞춰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고객들이 본인한테 정말 잘 맞는 와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와인 구독은 신문 구독과는 완전히 다르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문지에 자신의 입맛과 취향을 입력하면 고객님은 레드 와인하고 스파클링을 다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이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통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사실 와인이 알코올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닌도 물론 알코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스윗한 거 먼저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요. 와인 구독이 신문 구독과 다른 점. 모두에게 같은 걸 보내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1대1 맞춤 서비스다. 레드, 화이트, 레드, 화이트 이렇게 레드, 화이트고 얘는 이제 스파클링이 들어간 와인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고객이 매장에 찾아와 직접 결제를 하면 구독 신청 완료. 이제 범현 씨가 나설 차례. 고객이 받아볼 와인의 정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와인의 역사와 재밌는 사연을 찾아 이야기를 만든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지만 그동안 만든 이야기가 소설책 10권 분량은 된다. 그러니 일취월장은 당연한 일. 지금은 뭐 품종이라든지 뭐 어디 지역이라든지 들으면 아 거기 쪽 와인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건축학과 광고학을 공부했고 인테리어 회사와 잡지사에서 근무한 뒤 맞이한 2년간의 공백. 그 공백이 달아준 꼬리표, 경력 단절.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취업 프로그램마다 고개를 내밀었다. 재취업 교육을 받았고 구인 신청을 한 기업 담당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취업에 성공했다. 실업 후 2년 만에 재취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인생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네,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느꼈던 불안감들이 좀 새록새록 좀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정의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취업 연계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작은 기념품. 나이라든지 경력의 단절이
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구직에 좀 많이 힘이 들었죠. 좀 위기감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되면 안 된다.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절벽에 매달린 듯 절박했던 마음. 그 마음을 잡아주고 손을 내밀어준 이가 지금의 박재정 대표다. 워크숍 기업 설명회에서 만난 박 대표는 나이도 경력도 상관않고 취업을 제안했다. 그곳이 여기다. 오늘은 찾는 사람이 좀 많다. 피팅. 손 전문 피팅. 이번에 손도 한번 위로 할게요. 찍어볼게요. 카메라 안 돼. 오늘은 홈페이지에 올릴 메뉴 촬영이 있는 날이다. 네, 있습니다. 김가연 프로는 디자인과 마케팅의 전문가인데 다리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일하는 게 정말 꼼꼼하다. 잘 이끌어주시니까 하는, 저는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일하는 걸로 치면 신재우 셰프도 만만치 않다. 덕분에 메뉴판 촬영일은 늘 기다려진다. 고프로님, 죄송한데 네. 가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만 있으면 여유롭게 두 개 부탁드립니다. 네. 입사일로 봐도 제일 선배이고 나이로 봐도 제일 위지만 범현 씨는 이를 가리지 않는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인원이 적고 그리고 또 지금 찍으시는 촬영 분이 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뭐 이런 촬영이나 뭐 그런 업무가 있을 때 많이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어느새 와인잔을 돌리고 있는 범현 씨. 와인은 돌려줘야 맛이 난다. 그냥 보면 그냥 흔드세요? 네. 안경 벗어주세요. 아~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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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사실 범현 씨는 아재 개그의 달인이다. 최원정 셰프님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후 소풍으로 즐기는 만찬. 이 맛에 일을 한다. 뭐니 뭐니 해도 주인공은 와인이다. 토착품종이라고 하시나요? 네, 몰도바 토착품종. 아니, 그 품종이 좀 어려워요. 토착품종이라서. 범현 씨가 이 두 사람보다는 몇 개월 입사 선배이기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의 와인을 접해본 김가연 프로와 대표와 와인 동호회에서 만나 인연을 쌓아온 신 셰프가 와인계에서는 선배다. 회사에 대한 의견을 쉽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것도 대표님이 열린 마음으로 더 받아주시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의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뭐 주인의식이라면 주인의식일 수는 있죠. 오랜 마음고생 끝에 만난 좋은 사람들. 범현 씨는 이들과 오래 일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의 업무를 다 끝냈다면 퇴근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바로 집으로 가지는 않는다. 참새 방앗간이라고나 할까. 범현 씨가 방앗간에 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면 항상 네, 좀 새로운 와인들도 많이 봐서요. 좀 눈이 즐겁다고 해야 되나? 네. 회사에서 늘 와인을 마시고 사원 복지의 일환으로 한 달에 네 병의 와인을 제공받지만 따라가려면 공부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도로 방대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와인의 세계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헤어나올 수 없더라고요. 계속 더 알아가고 싶고 계속 더 뭐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공부 아닌 공부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칠레산 와인을 샀다. 아직 못 마셔봤다.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혜연. 김정원이. 김정원. 아이야. 잘 있었어. 뭐하고 지냈어? 했지. 잘 놀았어? 가자, 가자. 아야. 뭐야, 게임하려고? 예. 범현 씨는 7살, 2살 두 아이의 아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아들과 게임기 앞에 앉는 범현 씨. 어떡해. 그의 이직은 큰아이와 관련이 있었다. 아빠 이제 정민이 놀아도 돼? 놀아도 돼, 안 돼? 네. 아빠! 큰아들 허락을 받고서야 안아보는 막내딸. 자고 있었어요? 네, 보통 좀 빨리 오면 얼굴 볼 수 있고요. 네. 늦게 오면 항상 이렇게 자는 시간에 와가지고 자는 모습만 보죠. 제가 풀독에 그쵸 오기 전에 이제 아이는 태어났고 네. 네, 한 9개월? 10개월 차 때 이제 버플독에 입사하게 됐죠. 범현 씨는 큰아이가 3살 때 아내와 의논을 하고 직장을 쉬기로 결정을 했다. 남편이랑 저랑 이제 시간대가 6시, 7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이를 찾으러 가고 하니까 3살 된 아이가 7시까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좀 어렵지만 이제 육아 휴직을 내고 이제 큰아이를 돌봐주는 것으로 이제 좀 방향을 바꿔봤어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정도 이제 남편이 휴직을 했다가 그리고 아이 돌보는 걸로 좀 전념을 했었어요. 이게 숙캠프 같은 아빠와 함께한. 회사를 그만두고 24시간 큰아이와 지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이하고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이직은 좀 힘들어지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중반이었고 이직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틈이 생겼거든요. 그게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그 사이 둘째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 9개월이 지나도록 직장을 찾지 못했다. 큰아이 하나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둘째 아이까지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하고 또 잔소리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유롭게 했는데 막판에는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좀 그랬죠 막판에. 회사 거는 아니고 다른 데 가요. 와인을 잘 모르기는 아내도 마찬가지다. 네, 와인. 회사에서 하던 대로 소믈리에처럼 마개를 따른 범현 씨. 예전에는 이게 퐁당 빠지고 그랬거든요. 네. 불어먹고. 저 프로다. 아직 멋진 와인잔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흔들어야 한다. 달라져? 아무래도 좀 공기에 많이 접하면 맛이 많이 올라오지. 그래서일까 어째더 맛있는 느낌이다. 갈수록 와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늘어난다.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출근 준비가 설레는 나이 39. 그 설렘을 가득 담아 머리를 손질한다. 아, 그나마 조금 더 어려 보이려고 좀 신경 좀 썼습니다. 함께 보시려고? 네. 아빠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빠 갔다 올게. 정민도 안녕. 정민 아빠 뽀뽀. 정민 아빠 뽀뽀. 뽀뽀. 어디 보는 거야? 아빠 봐야지.
아이들 인사를 받으며 집을 나서 출근하는 기쁨. 상쾌하네요. 놓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 크기를 모를 것이다. 아침부터 직원 회의를 소집한 박재정 대표. 오늘 그 스탁 옵션 계약을 그동안 바쁘다고 자꾸 미뤘는데 우리 파트인 이사하고 그다음에 김범은 건프로. 스톡 옵션은 회사의 열매를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로 스타트업 기업이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그저 회사가 잘 안 되면 그거 받은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회사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고. 좀 부담되죠. 아무래도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아직 작지만 일할 맛이 나게 요모조모 챙겨줘 아쉬운 게 별로 없다. 스톡옵션 받은 기념으로 대표와 마주 앉은 점심 밥상. 사실 사무실에서 늘 함께 먹고 마시고 가끔은 취하기도 하는 사이다. SNS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네. 꾸준히 구독자가 늘고 있지. 네. 300명 넘었던데. 네. 우리 와이프가 이 담당자 누구냐고 막 묻는다니까. 인스타 이거 SNS 담당자 누구냐고. 엄청나게 감각적이래. 아, 감사합니다. 범현 씨에게 대표는 가족 다음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와이프한테 스타 옵션 받는다 얘기했어?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어? 네. 아니, 최대한 비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진짜 받게 되면 이제 그때 가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아. 나 참 유명한 스타일이야. 나는 막 먼저 뭐 얘기한 스타일이거든. 근데 혹시나 신중하게 이제 다 이제 확정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얘기한 스타일이구나 보면. 그게 원래 좋은 스타일이에요. 네. 본프로가 그 우리 회사에 왔을 때 그때가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됐을 때거든. 우리 네. 유료 서비스를. 네. 근데 공개도 그때보다 확 성장하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되면 진짜 좋아질 거니까. 네. 근데 어차피 그 좋아질 때 본프로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 그치? 네. 한번 잘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앞으로 1년,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변화가 있으리란 대표의 말은 근거 없는 공수표가 아니다. 회사는 지금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 1:1 와인 구독 서비스를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옮겨오는 것. 최근에 회사에서 제안해 준 이 색감이라든지 컨셉이 좋아요. 매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와인 매칭 서비스. 대표처럼 범현 씨도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회사와 함께 커가는 것을 맛보는 기쁨. 저기 도장하고 있는 데거든요. 네. 네, 그쪽 부분 하면 이제 저희 매장이 들어서는 부분인데. 매장 오픈일은 약 한 달 후. 앞으로 10번은 더 와볼 것 같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좀 내심 좀 뿌듯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그 설레임이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도약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도전에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범프로의 과제는 와인의 전문가가 되는 것. 아, 이것은 뭐였더라? 와인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색깔과 향과 맛으로 와인 품종 맞추기. 이 테스트를 제안한 것은 범현 씨 자신. 입안에 퍼지는 이 향은 알 것 같은데, 맛본 것 같은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범현 씨의 도전은
쭉 계속될 것이다.